Iba talaga ang galing ng Pinoy. Lakay Renz Abando, congratulations. Kampiyon sa Korean Basketball League Slam Dunk Competition. Congrats, Lakay. Wow! 아니, 여태까지 제가 이 덩크 콘서트를 진짜 여러 번 보고. 물론 자신감 있게 올라가시겠지만. 아니, 저한테 안 되죠. 안 되나요? 야, 멋진 덩크, 멋진 또 멘트까지.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. 어찌 시도하는지 끝까지 시도하는지. 아반드 정도는. 놀란 이 사이 너무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형 동생 사이가 됐으니까. 아, 그럼요. 형 동생이 이 정도는 하는 거죠. 네. 아반드입니다. 와. 와. 한번 꺾고 들어가면서 백으로 집어넣네요. 뭐 어떻게 윈드밀을 살짝 섞었는데. 네. 오. 오. 정말 이 선수는 최고입니다. 덩크. 뛰는 것만으로도 관중들한테. 아, 그럼요. 그럼요. 네. 어? 오. 아, 저거를 날라서 지금 빼고. 예. 야. 자, 반도 또 한 번 갑니다. 오. 이게 자기, 되나요, 저 시도가? 자기가 자기를 주체를 못해.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, 진짜. 지금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뛰는지 모를 거예요, 아마. 오. 얼마큼 뜰 수 있는지 최대치를 못 쓰지 않을까. 맞아요. 예. 마지막 5초 남겨놓고 마지막까지. 아니 이게 덩크슛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다음에 몸이 살짝 뜨니까. 아 대단합니다. 진짜. 정말 부럽네요. 부러워. 자 반도에 점수에 따라서 우승자가 가려집니다. 자 실질적인 이제 최종 우승자입니다. 2라운드가 지금 총 다 진행이 됐고요. 10점 다시 한번 만점. 퍼펙트 우승입니다. 아 소속팀의 또 애칭답게 퍼펙트 10. 네. 아, 정말 대단하고 내년에는 최준용과 아반도의 결승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. 아, 기대됩니다. 많이 기대와 관심을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이관인 선수가 MVP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뺏어야겠어요. 아 후반전에? 네 후반전에 제가 뺏어야겠어요. 저한테 두 동생이 생겼는데 예. 전 인터뷰 중에 형이라고 부를 줄은 몰랐는데 두 선수가 아주 덕분에 저는 아주 유쾌합니다. 아 좋은 거죠. 네. 아, MVP 제가 받아야 되는데 후반전에 뭐 축감 좋아 보이시던데요 그래도. 아 축감 너무 좋은데 다들 욕심이 있나 봐요. 몇을 안 주고. 일단 뭐 팀 이대성 선수, 이대성 선수가 상당히 지금 점수 차이에 만족스러워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지금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. 네. 저 차가 좀 있으면 차 막히니까 저 먼저 들어가려고요. 이미 끝난 거 같아요. MVP 시상은 안 하고.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양보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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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 일단 덩크 콘테스트 우승자로 안양 KGC 인삼공사의 렌즈 아반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. 시상식이 곧바로 이어지겠고요. KBL 패밀리 임정명 회장이 우승식 이렇게 진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